여러분 안녕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오늘 하루 굉장히 여유로웠어요. 일단 점심에 부모님과 같이 감자탕을 먹었는데 그거 빼고는 아무데도 안 나갔어요. 반드시 나가야 될 약속이 없었어요. 물론 중간에 카페는 좀 갔다 왔지만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여유롭게 보내고 낮잠도 한 시간이나 자고 해야 할 일들을 또 다 할 수 있었어요. 물론 지금 공부할 게 좀 있긴 있는데 뭐.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물통을 저기다 부엌에다 두는데 그거를 덮을 면으로 린넨으로 이제 그 볼을 만들고 있어요. 사실 막 엄청 별거는 전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작게라도 제가 바느질 같은 걸 하고 싶어서 뭔가 바느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서 실을 사서 이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자몽을 먹게 되었어요. 아 정말 자몽은 제가 자몽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가 버클리에서 이제 와이파이 이름을 정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과일이 자몽이고 그 당시에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과일이 망고였어요. 그래서 와이파이 이름은 그레이프루트였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망고프루트였어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자몽을 좋아했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자몽이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가 아 자몽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거였어요. 혹시 자몽 같은 사람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? 자몽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몽은 딱 이제 일단 향기는 굉장히 막 상큼하잖아요. 근데 이제 자몽을 딱 이제 한 입 이렇게 베어물면은 맛이 알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먹었을 때 상큼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쓰고 약간 쓴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달콤하고 달콤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쓰고 살짝 쓴 것 같은데도 상큼하고 약간 다중인격 같은 존재인가? 아무튼 그런 되게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맛있고 너무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저는 자몽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다행히 카페 사장님의 도움으로 리버티 카페, 1% 리버티 카페 을지로 입구역에 있어요. 한번 오세요. 그래서 사장님의 도움으로 정말 정말 좋은 자몽을 도매가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매일 하나씩 먹으면서 다시 이제 불같은 다이어트를 할 예정이랍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진짜 만족스럽게 보낸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좋았고 쉬기도 조금 쉬었고 그리고 할 것도 다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공부랑 아직 공부와 이제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뭐 하겠죠? 저는 하니까 뭐 하면 되는 거고 아프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오늘 월요일이었죠. 월요병에 걸리지 않고 다들 잘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일을 하셨나요?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일을 하루에 한 8시간씩 하는데 보통 너무 하루에 3분의 1? 깨어있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하루에 반? 그 반 이상이 불행한 거잖아요. 자기 일에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.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찾지 못했더라면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몸이 허락하는 한 아무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제 일이 굉장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. 그래서 딱히 일과 쉼의 경계가 없어요. 프리랜서라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경계가 없고 저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거든요. 그냥 눈 뜨면 일하고 일하다가 자고 뭐 그런 삶? 제가 특이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행복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시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목표를 알고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몽과 향기 너무 좋아 그래서 자몽과 함께 공부를 하고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